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신한솔뱅크 KBO 리그 KT 위즈와 두산베어스의 시즌 9번째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1번 헨리 라모스입니다. 2번의 정수빈, 3번 양의지, 4번 김재환입니다. 5번 양석환, 에이스급 페이스의 5월 곽빈 선발 투수입니다. 시즌 4승 4패 3.5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1번의 멜로스 주니어, 2번의 천성호, 3번 강백호, 4번 문상철, 5번 오재일, 6번 황재균, 7번 배정대, 한차현 선수 이번 시즌 5경기 나와서 승패 없이 5.63의 평균 자책점을 현재 기록 중입니다. 오투에서 3구째 빠른 볼, 스윙 삼진! 오, 힘으로 그냥 밀어세우고 있습니다. 네. 패스볼 3개 당했고. 천성호 선수가 이제 공 하나를 지켜본 이후에 지금 3구째 승부까지 약간은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네. 타율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곽빈 상대로 1할도 안 돼요. 네. 6푼대. 제가 한번 기록을 쭉 찾아봤는데 네. 강백호가 10번 이상 상대한 투수 중에 가장 약합니다. 오. 오호 그런데 그런데 강백호 상대로 제구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이 나왔습니다. 원앤투에서 떨어지는 공 주심선에서 스윙 돌았습니다. 결국 이번 이닝 두 개 탈삼진과 함께 실점 없이 그리고 이제 KT 유니폼을 입고 첫 선발 출전을 하게 되는 오재일 선수죠. 네. 수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라모스입니다. 하지만 높은 공에 스윙 삼진! 풀카운트! 몸쪽 깊게 들어오면서 볼넷입니다.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초구 공략 양이지! 3루수 집어들고 2루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강한 타구가 정면 타구가 되어버렸어요. 자, 한차현이 1사 1루 양의지를 만나 병살타로 이닝을 종료시켰습니다. 원투에서 빠른 볼! 스윙 삼진! 하지만 힘으로 한차현이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타석에 있는 양석환 선수가 시즌보다도 지금 더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더 먹힌 타구였습니다. 네, 이번 시리즈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변하고 밀려 맞으면서 오른쪽에 떴습니다. 로하스가 기다리고 있고 이 공을 잡아내면서 세 번째 아웃카운트. 2회 삼진 하나 곁들이면서 3자 범퇴로 정리하고 있는 한차현 선발 투수입니다. 지금 커브의 구정 가치는 전체에서 압도적으로 또 1위거든요. 네. 거기다가 슬라이더. 아, 유격수 전민재 옆을 뚫어냈습니다. 강한 타구 만드는 데는 로하스가 뭐 일가견이 있습니다. 네. 이번 타자 천성호 낮은 공을 선택했습니다. 1루수 강승호 글러브 토스 그리고 1루 1루에선 세이브입니다. 특유의 엄청 큰 커브도 있고요. 네. 자, 여기서 하나 빼봤어요. 2루수입니다. 1루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도 두 개의 볼넷을 벌써 골라내고 있습니다. 비어있던 1루 채워지면서 2사 이후 주자는 2루와 1루. 특히나 이 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강백호 선수에게 준 볼넷이라 당긴 타고 3루수 맞고 뒤로 굴절됐습니다. 타자 주자 올 세이프. 야, 그리고 또 오재일 앞에 이제 만루 찬스가 벌써 두 번째 타석만에 찾아오네요. 자, 같은 응원과 이제 KT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5번 타자 오재일. 투앤원에서 변하고 크게 돌려봤습니다. 투투에서 한 번 더! 스윙 삼진! 잘루말루! 허를 찔렀습니다. 높은 공 찍어 때렸고 3루수 공을 잡았다 놓칩니다! 던지지 못하면서 1루에 살아나가고 있는 라모스. 야, 지금 살짝은 의외의 상황. 지금 체크스윙 멈추려 하다가 와서 맞은 거거든요. 네. 애매하게 지금 끊어친 타구가 돼버렸어요. 스윙도 아니고 어떻게 애매하게 됐는데 저게 코스가 좋았고. 자, 이 공이 2루수에게 향합니다. 2루 먼저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는 살았습니다. 1루 세이프. 코스로서도 상당히 능력이 있어요. 변하고 그 사이에 정수빈은 빠르게 2루에 도달합니다. 괜찮다는 제스처를 한 차례 취하긴 했고요. 돌렸습니다. 좌중간으로 뻗어가는 타구. 이 타구 탑전! 넘어갑니다!
마지막이지. 선제 투런포. 스코어 2대0으로 먼저 앞서가기 시작하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말 하얗고 같은 양의지인데, 아, 결정적인 데서 또 한 방을 터트려줍니다. 네. 야, 앞서 이제 뭐 4회가 되면 더욱더 강해지는 양의지의 이 성적이 나왔었는데요. 다행이고 벤자민 돌아오면 원군이 뭐 큰 힘이 되죠. 살짝 높았습니다. 투투에서 낮은 공, 유격수 정면, 그리고 1루 빠르게 돌아오고 있는 강승호입니다. 정면 승부를 확실하게 펼치거든요. 스타트 끊었습니다. 당긴 타고 3루 수협 통과. 1루에 있던 강승호는 빠르게 3루까지 들어갑니다. 작전과 함께 나온 이유찬의 안타. 1사 주자는 3루와 1루. 그러면 정말 좋죠. 강하게 당겼습니다. 2루수 잡고 2루 포스아웃, 그리고 1루. 1루에 던지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3루에 있던 강승호가 홈을 밟으면서 또 하나의 타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스코어 3대0 앞서가기 시작하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네. 2사까지 잡은 이후에 이제 마운드를 내려가게 됐습니다. 화요일에도 등판을 했었던 손동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이미 시즌 27개 도루를 하고 있는 조수행 선수. 네, 동작을 굉장히 잘 읽어요. 맞아요. 아, 걸려버렸어요. 걸렸는데요. 1루에서 공이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조수행 선수가 1루 베이스에 살아나갑니다. 이어지는 이 싸움 이제 풀카운트로 가고 있습니다. 돌렸어요. 오른쪽으로 빠져가는 이타고 우익수 길을 넘겼습니다. 라모스의 투러퍼. 이렇게 두 점을 달아나고 있는 두산 베어스, 스코어는 5대0입니다 길고 긴 싸움 라모스가 정말 끈질기게 펼치다가 지금도 하이 패스볼로 보였는데 높이나 스피드에 지금 적응이 됐거든요. 네. 리듬을 타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낮은 공 건드리면서 높게 뜹니다. 2루수! 천성호가 공을 놓쳐요. 여기서 배정대 선수와 천성호 선수가 확실하게 플레이가 이러지 않으면서 이제 천성호 선수가 자, 그리고 또 뜁니다. 1호에 도달하고 있는 정수빈입니다. 정신없이 배터리를 흔들고 있는 조수행과 정수빈. 125.9m가 날아갔습니다. 잘 맞은 타구가 내야를 빠져나갔습니다. 중전 안타. 2루에 있던 정수빈은 여유있게 홈까지 들어옵니다. 양의지의 적시타. 또 한 점 달아나고 있는 두산 베어스, 스코어 6대0. 우석 선수 역시 뭐 익스텐션도 많이 늘리면서 최근 또 사실 6점 차면 굉장히 큰 점수 차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동료들이 점수를 뽑아주니까 더 공격적이 됐고요. 떨어지는 공에 스윙 삼진. 이게 9회 선두 타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실은 어느 이닝이나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자, 빗 맞은 타고 느리게 굴러갑니다. 곽빈 직접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투아웃. 두 가지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이점이 되죠. 배 떨어지면서 강하게 당겼는데 1루수 정면으로 향합니다. 효율적인 투구와 함께 곽빈이 6이닝 무실점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시즌 18경기 넘어서 5개 홀드와 함께 1승 1패 6.52의 평균자책점.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양석환을 돌려세웠습니다. 이 낙폭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타순 선수가 삼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삼진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해줘야죠. 장타를 생산하고 타점을 생산하고. 그렇습니다. 자, 초구를 공략했던 전민재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도 등판을 냈던 박치국 이번 시즌 27경기 남아서 2개 홀드와 함께 5점대 평균 자책점. 선두 타자 황재균이 왼쪽에 안타로 이닝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투표에서 퍼 올렸습니다. 우중간. 하지만 이 잠실의 중견수는 바로 정수빈 선수입니다. 서로 빠지지 않죠? 그렇죠. 리그 최정상급이죠. 초구를 퍼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중견수 방면인데요. 정수빈이 따라가서 이미 기다립니다. 투아웃.
친구분과 함께 오신 것 같습니다. 땅볼이 됐습니다. 1호 쏙! 잡았다 놓쳤고 1호! 1회선 세입! 자, 나갔다면 분명 3루까지 갈 수 있는 타구였는데요. 그렇죠. 막아놓는 데 성공을 했던 강승호 1호수였습니다. 16경기 남아서 4개의 홀드, 1승과 함께 10.03의 평균 자책점. 다시 변하고 당겼고 바운드 맞추고 있는 강승호, 돌아서 1루에 던집니다. 야, 까다로운 순인데 잘 풀어줬습니다. 강승호의 수비와 함께 건너가고 있는 7회였습니다. 시리즈 3연투에 나서고 있는 주권 투수입니다. 250타석이 조금 안 됐는데 올해는 뭐 훨씬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스타트 끊었어요. 1회! 1회에서 아웃입니다! 예. 그냥 아웃처럼 보이긴 하는데 맞아요. 다른 각도, 저쪽 각도에서, 3루 쪽 각도에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대로 원심 유지가 됐습니다. 야, 리그 도루 1위 조수행을 정리해낸 강백호 포수였습니다.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3연투를 했던 주건 강백호로 시작해서 강백호로 끝났던 7회 말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싸울 줄 아는 투수. 아, 그렇죠. 투투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커다란 타구 탑장 밖으로 마법처럼 사라지는 강백호의 솔로 홈런. 오늘 팀의 분위기를 여기에서 바꿔냅니다. 제대로 걸렸네요. 야, 역시 이번 시즌 강백호의 페이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뭐 지금 팀은 지고는 있지만 포수로서 아주 기분 좋게 도루 저지 두 개를 하고 나더니 네. 그 기세를 타석으로 그대로 이어갑니다. 이번 시즌 12경기 남아서 1패와 함께 6.75의 평균 자책점. 낮은 공 나다우시였고요. 지금 1루로 강하게 보냅니다. 정확한 송구. 아웃 카운트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잘 받아 때렸습니다. 중계수 방면 하지만 타구 더 뻗지 못하고 배정대에게 잡혔습니다. 포아웃. 2사 주자 없습니다. 4번 타자 김재환.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루킹 삼진. 베테랑 박시영이 삼진 2개 포함 8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즌 19경기 1승과 함께 4.56의 평균 자책점. 투투에서 배정대 느린 땅볼 이유찬 집어들고 뿌립니다. 투아웃. 이제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럼요. 끝에 걸린 타구가 높게 떴고 우익수 김대한이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최종 스코어 6대1 두산 베어스가 위닝 시리즈를 걷어가는 양팀의 맞대결이었습니다.